여름이 되면은요, 극장가에서는 꼭 공포 영화를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한이그 영화가 이미 상영이 되었고, 또 수능생들을 어떤 이야기로 다룬 그런 공포 영화가 현재 상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남얌 특집 설교로 한번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귀신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103번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두 번을 빼놓고는 전부 신약에서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귀신의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축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도 고쳐주었어요. 13장에서는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 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유명한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이 귀신을 쫓는 축사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다 고쳐 주시니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런 사역의 말씀이죠. 어느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무덤에 살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지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 세계적으로만 봐도 귀신의 이름들이 있죠. 서양의 나무 귀신, 거울 귀신, 인형 귀신, 동양에도 무슨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물 귀신, 별별 귀신들이 여러분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요. 어려서부터 귀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캄캄한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그 유명한 전설의 고향을 본 그날 밤은요,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가야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내가 그 귀신의 존재를 믿건 믿지 않든 간에 귀신은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귀신을 두려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물리치고 알아야 될 대상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귀신은 악한 영으로서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귀신의 역사를 알라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귀신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귀신.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의 이름이 대략 20가지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마귀와 귀신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서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용 이런 이름도 쓰지만은 다 같은 하나의 존재야. 그래서 마귀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뭐 마귀들, 뭐 사탄들, 뭐 옛뱀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신은요 어떻게 탄생된 것이냐? 이것을 알려면 마귀의 탄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심부름을 하는 천사 부류를 만들었고 싸움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 부류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가까이에서 찬양을 부르는 천사 부류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천사들이 일명 스랍 천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바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자기가 앉으려고 다른 천사들 무리와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반역은 실패했고 하나님이 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다 내쫓아버리며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루시퍼가 마귀 사탄이 되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요 하나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존재들이 바로 귀신이란 존재죠. 그런데 우리 사람 인간에게 대부분의 역사하는 것은요 마귀가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거의 다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한 우리 어떤 신학계라든지 또 개인 주장들에 대한 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도대체 귀신은 누구냐? 아담 이전에 인류가 존재했었는데 그 존재했던 사람들이 귀신이 되었다 하는 설이 있고 천사와 인간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낳은 후손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들이 귀신이 되었다 하는 설도 있고 혹자는 주장하기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전부 자기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수명만큼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질병 때문에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수명만큼 남은 수명만큼 귀신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그런 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설들은 전부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 이 설을 믿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 그래,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과 마귀가 하늘의 세계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사역은요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왜 마귀와 귀신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그 최대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쫓겨난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시도록 이를 꾸밉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느냐? 그 아벨의 씨에서 여자의 후손이 못 나오도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죠. 이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사라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 못 나오도록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어서 부인을요 애굽의 바르 왕에게 한번 빼앗기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번 빼앗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강권적으로 역사했기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요 이 귀신들의 방해 공작에 이 부인을 빼앗길 뻔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거기에서 못 나오도록.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내가 저 민족을 살려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일 작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 공격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이에요. 또 여호사밧이란 유다의 왕이 있죠. 굉장히 선한 왕인데 사돈을 잘못 맺었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 아합왕의 딸을 며느리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이 남유다에 와서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든 왕족을 죽입니다. 이 사건도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귀신들의 여러분 그런 역사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전부 멸절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을 꾸미죠. 내가 이놈의 민족을 씨를 말려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것 또한 마귀와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왕이요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못 오도록 하는 사탄과 귀신들의 방해 공작이죠. 그럼에도 주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에 그 주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나중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는 주님이 주님의 제자 중에 전대 맡은 가룟 유다. 여러분 전대를 맡았다는 것은 신임을 받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 제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충동질해서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악한 귀신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느냐. 계시록 20장을 보면은요 만국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나라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세요. 세상이 난리 속입니다. 사건과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이것은 보통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희한한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요 이런 귀신들의 역사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귀신의 역사를 알라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을 공격하는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공격하는 귀신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사역은 앞서 본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못 오시게 방해한 것이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남은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죠. 구원받아야 될 우리 인간을 공격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구원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귀신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괴롭히는데 사실 이 시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병들게 해서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병든 것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벙어리가 된 것도 귀신 때문이야.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것도 귀신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허리가 굽을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귀신 때문도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에 귀신 때문에요 마음이 꼬부라진 분들 많지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도요 어떤 선한 말을 해도 매사에 꼬아서 듣고 부정적이고 토라지고 귀신이 그의 심령을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또 귀신은요 사람을 충동질 시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요 다윗에게 귀신이 심방 왔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하게끔 귀신이 마음을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고 싶고 해야 살 것 같은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 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참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한바탕 퍼 부서야만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귀신이 내 마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귀신은요 사람을 고민에 빠뜨리고 번뇌케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울이란 사람이 아주 번뇌하지요.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주어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부추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빠뜨리죠. 고통스럽게 해서 자살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말이 아니라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서 귀신이 지금 죽이겠다는 자살의 어떤 이런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환청을 듣게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죽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귀신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우리 옆사람에게 눈을 크게 뜹시다. 아주 5만 원을 벌려고 작정하신 분이 한 두 명 계시는데 여러분 귀신은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려고 자리에 앉으면 하품이 나와 말씀만 들으려고 앉으면 졸음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저절로 눈이 감기고 눈이 감기니까 저절로 귀는 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누구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졸음마귀 여러분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내가 교회를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항상 그 모양이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딴 생각하게끔 귀신이 계속 부추겨가지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이 알곡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귀신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귀신은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술 한 잔 먹게끔 하고 예배에 못 나가도록 유혹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러 유혹하지요. 성경은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술을 먹는 사람은 음녀에게 홀리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귀신은 뭐라고 나를 유혹하느냐?
아니, 술을 못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겠느냐? 먹어도 되는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유혹하죠. 그런가 하면 예배를 못 나가도록 유혹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아프게도 하고 어떤 뭐 사업에 문제가 터져서 못 나가게끔 하고 별별 문제를 생기게 하죠. 그때마다 마귀가 유혹하죠. 너만 예수 믿느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느냐? 장로도 권사도 심지어 목사도 일 있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유혹해서 예배에 못 나가도록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번부터는 열심히 한번 교회에 충성해보리라. 내가 예물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해보리라. 마음 잡고 했더니 그때마다 문제가 생겨. 꼭 그때마다 주의 일에 충성 못하도록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또 귀신은요,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악한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 습관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만들어서 거짓말합니다. 재미로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악한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는 저절로 거짓말을 아주아주 아주 잘하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희들 이 돈이 팥을 팥판 전부냐?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전부입니다.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되면은요, 하나님의 천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귀에는요 다 거짓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느냐?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귀신들이요, 거짓의 영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하면 그들은 이미 거짓에 미혹돼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저렇게 하고 있느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 귀신들은요, 잘못된 교리에도 빠지게 합니다. 오랫동안 저 사람이 교회에 충성했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중직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임에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분별력을 상실시켜버립니다. 마치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 이단에 빠지는 것도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미혹시키는 분별력을 상실시켜서 이단에게 빠지게끔 하는 무엇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야.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 우상 숭배를 해서 귀신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죠. 전통을 들먹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이 효다. 효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제사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이 복받게 해주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그 복 못 받습니다. 목사님, 아직 집안에 어른이 살아계세요. 집안에 어른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식들의 성화가 너무 세가지고 저는 그냥 어거지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요. 저는 전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정확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귀신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아주 영화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에 막 칼을 물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 귀신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하와에게 왔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요 영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들 여러분 무당집들 여러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까? 무당집이 많습니까? 무당집을 안 가봐가지고 우리는 모르죠. 한 통계를 봤더니 무당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린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무당들이 훨씬 많아.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까요? 이 귀신들도요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시루항아리를 이고 막 산을 한 바퀴 돌고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보세요. 몸도 막 가느다란 무당의 여자가 폭포수 밑에 막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봐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뭔가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저 막 추운 겨울 영하 막 10도 5도 되는 데 가가지고 떨어지는 폭포 밑에 가가지고 옷을 다 벗고 실루엣 하나 거치고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 무거운 막 사랑가마를 이고 산을 막 여러분 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작두를 여러분 탑니다. 무엇 때문에? 귀신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렇게 무당들이 잘 맞추면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한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된다. 한번 따라 절대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무당들이 잘 맞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귀신에게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아주 그런 사람은요 어리석고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나 좀 지옥에 좀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어느 정도냐? 자기의 운명까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아나요? 잘 모르지만 귀신은 운명을 알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이 있지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귀신은 그 한 사람 속에 수천 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의 무리들을 돼지 2천 마리 떼다가 다 몰아넣어서 돼지들이 죽는 그런 일도 벌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체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데 우리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해 오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하도록 예배 생활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조장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지금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 귀신의 공격을 막아내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귀신의 역사를 알라 세 번째 말씀은 귀신이 오는 단계와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귀신이 오는 단계와 물리치는 방법.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귀신이 무슨 사람에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갔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일곱 명의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는 오지만은 한 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1단계가 접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종의 물색 단계죠. 따라오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간섭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가 아이의 자리를 잡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요즘에 뭐 남자들 이 데이트 폭력이 심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사기를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는 아주 못된 악한 어떤 귀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있어요. 그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먼저 사기를 칠 여자를 물색하죠. 돈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 그 여자의 주변을 맴맴 돕니다. 늘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보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처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의 남자인 것처럼 명함도 파고 신분도 속이고 아주 호감 있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상냥하게 다가오죠. 이것이 그 사기꾼이 여자를 지금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바로 접근 단계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요. 나에게 다가올 때에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술 한 잔쯤 먹어도 되겠지, 뭐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죄짓는 생각으로 다가오는데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험들 생각으로 다가오는데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지는 순간 어떤 단계 넘어가느냐, 이제 그 사기꾼이 그렇게 신분을 속이고 여자와 어떤 그런 만남의 관계가 형성되면은요, 그때부터 구속력을 갖게 되죠. 서서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어디 뭐 출장을 갔다는 둥, 어떤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둥.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여자에게 아주 잘하죠. 상냥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돈은 뜯어내는 단계. 이게 바로 간섭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내가 내 생각 머리로 왔을 때 물리치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내 마음으로 넘어가. 가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는 아예 이 사기꾼 남자가 그 여자와 깊은 관계가 되었다. 막 거짓말로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아예 돈을 싹 긁어모으고,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상대인데 네 돈이 내 돈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그 여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뭐 하죠? 이제는 협박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도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하고, 너 고발하기만 해봐 죽여버리겠다고 이러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귀신도요, 나에게 들어올 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머리 생각으로 왔다가 그 생각에서 물리치지 못하면 가슴으로 오고, 그 가슴에서도 내가 물리치지 못하면은 아예 배 깊숙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마치 병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병이 어떻게 오죠? 처음부터 여러분 중병에 걸리나요? 안 걸립니다. 병이 처음에는 그렇게 오지요. 아이고,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는지, 내가 너무 잠을 자지 못했는지,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옵니다. 처음에는 작게 오지요. 그럴 때에 내가 좀 휴식을 취하고
좀 뭔가 필요한 영양제도 먹고 때때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도 받아가면서 검진을 한 다음에 나를 추스리면은 병이 깊어지지가 않는데 스트레스도 막 더 무시해버리고 과로도 무시하고 식사도 막 제때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이고 피곤하네 피곤하네 하다가 나중에 얼굴이 좀 검어지고 더 해서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죠? 확실히 귀신 설교를 하니까 잠을 안 자네. 눈들이 막 다들 동그란 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가장 제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신발은 복음의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이렇게 완전히 나를 무장하면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뭐냐? 군인에게 있어서 머리에 총을 맞는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는 것이죠. 그래 이 머리로 오는 귀신의 공격, 생각을 여러분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죄는 내 구원의 적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죄 짓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가슴에는요 심장을 비롯해서 모든 중요한 장기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래 이 의의 흉배가 뭐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여러분 때때로 이런 전략을 쓰지요. 나를 낙심시키면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삶을 비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느냐? 너 같은 자가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그러느냐? 여기에서 넘어질 것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양식과 젖을 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이 뜻은요 공짜로 와서 구원을 받으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요. 어차피 인간인 어차피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그 어떤 천천 일확천금 막 엄청난 돈 수천억 수백억을 주어도 어떤 값 있는 것으로도 구원을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주님이 역설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공로와 돈이나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할게 그냥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에 헌금 필요 없다고 그러네? 교회 올 때에 그냥 와도 된다고 그러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떤 값을 주어도 구원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라. 어차피 네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값 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귀신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 돈 많아야 돼. 너 돈 없잖아. 네 형편과 상황을 봐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내 심장과 내 가슴을 후벼파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질 것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는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동여매는 끈이죠. 다시 말해 모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예수 안 믿어.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든 뭐 차량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무슨 뭐 충성과 헌신을 하든 그 어떤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를 진리의 띠로 동여매면 여러분의 옷, 칭의의 옷, 의의 옷, 빛나는 세마포의 옷, 구원의 옷은 벗겨지지 않는데 이것을 동여매지 않으니까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다 예수 안 믿어. 우리 인천 신실의 모든 종들은 이 진리의 허리띠, 예수의 이름의 띠로 여러분 굳게 동여매기를 소망합니다.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죠. 어디 가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발을 신는 거예요. 사실상 귀신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맨날 무슨 뭐 유흥가 가서 먹고 놀고 해보세요. 귀신이 아이고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해보세요. 귀신들이 아주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이게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방패는요 나를 가리는 것이죠. 나를 가리는데 내 약점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요 악한 것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가리는 것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마귀에게 귀신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죠.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해서 각방을 쓰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다시 합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틈을 줘버렸어. 막 속 좁은 남편 또 막 고집 피우는 부인 해가지고 서로 틈을 줘서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일 일주일 나중에는 점점 커져가지고 이혼해버려. 이런 일들 우리 인천 신실의 남자들은 속이 떨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멘을 안 내 보니까는 이 남자들이 또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입니다. 귀신을 대적하는 최고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둘씩 둘씩 이렇게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죠. 그때에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으니까는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 9장에 갔더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누군지도 몰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익명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귀신을 내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란 사실이죠. 이게 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귀신은요 내가 막 정중하게 빌면서 고사를 지내면서 무당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한 푸닥거리 하면서 귀신님 제발 좀 나가세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도 꾸짖고 책망하면서 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들 추방치겠다는 사실이죠. 그래 주님은 이런 능력을 예수님에게 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역사를 알고 쫓아내야 될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린 여름에 좀 남양 특집 설교로 제가 이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귀신의 역사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 어떤 부흥 강사의 말을 인용하면은 춤바람 귀신도 있고 멀미를 나게끔 하는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차만 타면 멀미가 나는데 그 멀미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악한 귀신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믿다가 넘어진 분들 많지요. 나에게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서먹서먹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내가 언제 그런 휘장이었던가, 내가 언제 장로였고 내가 언제 목회자였고 내가 언제 권사였고 집사였던가,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던가 하면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마다 은혜만 충만한 교회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아주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만 가득합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다 시끄럽습니다. 전부 다 악한 귀신들의 역사요, 공격이죠. 그러나 우리 인천 신실의 믿음의 성도들 절대로 이런 악한 귀신에게 당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멋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또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존재, 귀신들의 존재를 많이 잊고 삽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냥 자연적인 일인 양,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